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열렸지만은 이곳 캘리포니아 주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지사는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냈는데요. 뭐 조영석 기자,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은 뭐 개빈 뉴슨 주지사의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칙만 더 늘어놓고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네. 오히려 듣기 전에 그래도 기대가 있었는데 네. 어제 들으니까 당분간은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두 분이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네, 그렇죠.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렇게 네.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네, 것이다. 네. 그렇죠. 어찌됐건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굉장히 뭐랄까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건 그렇죠?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빈 뉴슨 주지사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건이 맞아야 된다. 여건이 그렇죠.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캘리포니아의 셧다운을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예, Optimism Pace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비하면 확실히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긍정적인 점을 깔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금의 이 셧다운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한 6가지 정도로 얘기했어요. 이 코로나19 테스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거쳐서 그렇게 감염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병원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제 개발 노력, 사업장과 학교 같은 이런 시설들의 안전계획 마련, 그러니까 오픈했을 경우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비즈니스가 오픈됐을 때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이런 그 주요 시설들, 사업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 마련,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가 사실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만큼 강력한 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속에서 비즈니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주지사가 얘기한 이런 여섯 가지 정도 조건들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찌됐건 그러나 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금 미국의 현실이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미국 전체 현실이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한 이 여섯 가지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높은 차원의 어떤 그 네. 기준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려면 앞으로도 더 어려워졌다. 굉장히 그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약 2주 정도가 더 지나면 캘리포니아 정상화와 관련한 어떤 타임라인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당장은 타임라인조차도 언급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는 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2주 정도 더 지나고 나면 그때는 타임라인 정도는 그려볼 수 있겠다. 타임라인을 그린다는 게 바로 해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 가서 2주 후에 가서 언제쯤 이런 식이면 뭐 언제쯤 해제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아웃라인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상황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정상화로 갈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날짜를 그러니까 정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오픈할 수 있게끔 풀려야 오픈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니까 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황에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어떤 상황을 주도하지 않고 상황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무리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네. 그 지금 이 상황은
그 전등을 껐다 켜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라 네. 디머처럼 서서히 우리가 네, 이제 네. 그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개빈 뉴슨 주지사가 이야기한 여섯 가지 사항이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현재 미국이 처한 현실상 그게 실현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당초에 좀 희망했던 것처럼 경제 정상화가 빨리 예,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물론 뭐 예. 우리가 일주일로 2주일로 상황을 또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때 가서는 지금과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의 어떤 그 이 캘리포니아 정상화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인데 뭐 예를 들어서 5월 중에 캘리포니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비즈니스가 오픈되고 그런 걸 기대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은가 싶고요. 일단 중요한 게 코로나19 테스팅을 강화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이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 등은 이건 사실 한국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국은 가능하죠. 지금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하로 좀 떨어져서 며칠째 수십 명에 그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한국처럼 대응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한국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때 좀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부터 질병관리본부 또 정부가 굉장히 그 몇 년 동안을 준비하고 다 좋은 게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한국처럼 하겠다는 거는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테스팅을 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또 병원의 어떤 인력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 등을 더 보완하고 이런 거는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병원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있어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일상으로 복귀한다 해도 비즈니스 활동을 하다가 누가 감염이 됐을 때 병원에서 테스팅을 해서 코로나 감염되면 바로 음압병실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일주일, 2주일 머물면서 치료받으면서 완쾌돼 나오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거는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참 꿈 같은 일이다. 지금은 뭐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뭐 복도에서 침대를 놓고 치료받는다거나 심지어 뭐 무슨 야구장 같은 데다가 임시 병원을 짓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병원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아 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셧다운 상황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약화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풀어주고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할 때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셧다운은 계속 돼야 되고 풀어줘도 이제는 그 정상화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 얘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여가지고 지금과 다른 양상을 보일 때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당히 이 공중보건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셧다운을 해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뭐 그 기자회견 보면서 네. 뭐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아 이거 뭐 이런 게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목소리가 탁해요? 목소리가 너무 탁해. 본인도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 하는지 잘 전달력이 어려워요. 좀 이게 떨어지죠. 네. 이런 목소리 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이제 대선 도전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외모는 또 최고의 외모 아닙니까? 네? 참. 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네. 어쨌든 어제 이 얘기는 네.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직도 셧다운 조치를 해제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네. 결론이에요. 지금 당장은 셧다운은 해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제 그거 같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드를 내릴 때가 아니다. 굉장히 그 말도 인상 깊었어요. 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드를 내릴 때가 아니고 계속 가드를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방패를 잘 유지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 때다. 그 얘기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예방수칙도 계속 준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들렸고요.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플랫한 평평한 상태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꺾인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요즘 그
언론 보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등을 통해서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언급 논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방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방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리고 여러 사람 모이지 않고 이런 걸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이제 리오픈 얘기하고 이러니까 아, 다 끝났나 이런 느낌을 착각을 네. 줄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고 다만 그래프상으로 가파르던 그 곡선이 평평한 정도에 다다른 것이다. 평평하다는 의미는 이제 피크에 다다랐다는 거잖아요.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하다. 지금 절정인 상태인데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어제 인상 깊었던 말이 아직도 우리는 숲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숲을 빠져나오게 되면 숲에 있던 때와 다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숲을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만 아 이제 숲이 다 끝났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숲도 아니라 무슨 정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존 위기를 느끼니까. 네, 예. 근데 뭐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 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또 이해가 되는 게요. 네. 이 미국 상황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미국 상황이 정말 믿을 수 없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과연 그렇죠. 선진국인가 싶게 네. 예, 매일매일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좀 안타깝죠. 이 미국이 이 뭐 의료 시스템이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경직성이라는 거 굉장히 문제였는데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나게 됐어요. 특히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에서 확진 판정 받았다가 그 회복돼서 사회에 복귀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어설퍼서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자가격리하면서 한 14일 정도 지내고 고열 등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셀프 음성 판정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어제는 뭐 의사나 간호사와 이제 매일 통화하면서 네. 그 전화를 통해서 의사나 간호사의 어떤 그 지시를 받고 그리고 한 14일 정도 지났을 때 별 이상이 없으면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정상이다 하는 통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본인이 14일 격리하고 별다른 증상 없고 고열이 100도 미치고 그러면은 그냥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고 셀프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테스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에요. 지금 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국이 60만 개 테스트 키트를 보내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인사를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 현실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았다고 우리가 보도를 보잖아요. 리커버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셀프로 자기가 14일 지내고 별 이상 없으니까 그냥 나는 아니다. 네. 이런 셀프 판정을 내리는 게 지금 미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셧다운을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는 가는 게 아, 지금 미국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나마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만 묶어두니까 거의 미국인들 전국의 미국인들 90% 이상이 지금 셧다운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집에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의 어떤 사망자 감염자 유지되는 거지 이걸 다 그냥 정상으로 풀어놓으면 사망자 숫자나 감염자 숫자가 엄청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유튜브 네. 댓글에도 그런 의견이 많아요. 리오픈하게 되면 지금 섣불리 네. 제2의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와서 웨이브가 난리가 온다. 난다. 예, 예. 예. 그래서 참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섣불리 셧다운 조치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은 네.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말입니다. 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럽니다마는 이 경제 네. 이거 뭐 마냥 심각한 이 경제 상황을 그냥 마냥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만 하는가? 네. 이것도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큰 걱정이에요. 사실. 맞아요. 사실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경제적인 타격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요. 네. 이 어찌 됐건 정상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어떻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느냐는 또 별 문제겠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근데 이렇게 집에만 있고 경제활동하지 않고 뭐 정부가 지금 돈을 보조해주고 이런 지금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굶어 죽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으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나 좀 길게 장기화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적당한 시점에서 이것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이제는 그 생활 방역이란 말이 한국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생활 방역. 그게 미국도 좀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정상화 된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소셜 디스턴싱을 계속 지키고 마스크 공공 장소에 나갈 때 일할 때 항상 마스크 끼고 일하고 손은 계속 수시로 씻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기간 없이 아마 제가 뭐 평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근데 아마 이 주지사들도 그렇고 또 연방정부의 뭐 백악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신을 못하는 게 아닌가. 다 풀어놨을 경우에는 과연 사람들이,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부가 셧다운 조치를 유지하니까 그런 위압감이 받으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셧다운을 해제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이제 캠페인성이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캠페인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경제적인 어떤 이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을 그런 어떤 공중보건상의 예방수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고 있고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뭐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어제 그 개빈 뉴스 주지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하더라도 네. 이제 한 반에 네. 학생들이 그렇죠. 숫자가 줄어들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이 더 강화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도 이제는 밥상의 수가 좀 줄어들어서 손님을 네. 좀 그렇죠. 떨어지게 네. 앉아서 네. 하고 네. 조거분도 마스크 쓰고 네. 장갑 끼고 네. 오더를 네. 할 그렇죠. 오더를 맞아요. 받을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완전히 그냥 100%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이제 우리는 못 돌아갑니다. 예전으로. 그건 확실할 거예요. 그렇게 물론 예전으로 돌아가도 안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가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약간의 불편함을 앞으로 계속 감수하면서 생활한다는 그런 대전제가 지켜진다면 이 비즈니스 그렇죠. 재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네. 좀 진정세에 접어들면 하루빨리 네. 경제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네. 또 동부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런 주들과 또 어제 세 개 주였죠. 서부 네, 해안가 예, 네. 이 세 개 주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경제 재개 협의체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다른 행보로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 앞서 2부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주지사들과 대통령의 어떤 대립, 또 크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대부분의 주지사들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부 해안가, 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이런 동부 해안가 6개 주들, 또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서부 해안가 3개 주들이 각각의 지역 협의체, 경제 재개 관련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 시점을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죠. 뭐 이코노미 카운슬인가요? 그걸 뭐 구성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따로 놀고 주지사들은 주지사대로 따로 놀고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뭐 따로 놀더라도 좀 협조할 땐 협조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답답한 그런 이 상황입니다.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 협력 관계지 이렇게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일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정상적일 때는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코로나19 같이 예, 국난에 가까운 이런 그 위기 상황일 때는 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보완해주는 예, 그런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고요. 어찌 됐건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에 CBS 뉴스 제가 그 앞서 일부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한 발 물러선 느낌이에요. 각 지역의 경제 활동 재개는 그 지역의 이제 주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뭐 최악으로 양측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어찌 됐건 이 주정부들도 자기들이 최상의 어떤 그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방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될 것이고,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강력한 진보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나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사이가 네.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네. 절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뭐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나 뭐 쿠오모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이 개빈 뉴슨 주지사는 제가 아는 한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잘해왔다 생각은 드는데.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미럴 아닌 미럴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정상화가 좀 조속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네.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연방 정부로부터 다 좀 받아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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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